자, 이번에는 제가 좀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으로 22번이 뜨죠? 제 번호도 22번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렘과 위자드 위치 조합입니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12시로 갑니다. 골렘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약 1시 방향에서 한 마리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마 일로 가겠죠. 근데 일로 못 가기에 제가 폭탄을 던져서 여기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아처터를 칠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마리는 왼쪽으로 투입해서 11시 방향으로 투입을 해서 이 아처타워를 부실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녀 네 마리죠. 마녀 네 마리를 투입할 거고 그 뒤에 법사 여러 마리. 그 다음에 이 석궁이 여기 때려요. 이 아처타워를 골렘이 때리면 석궁이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클랜성은 그 후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한요 정도 위치에서 여기 박격포 요 위치에서 힐이 들어가요. 골렘이 이 정도 도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클랜성 병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분노. 비슷한 위치에 분노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골 돌격병을 다수를 뿌려서 12시를 쭉 관통해서 마을교관까지 쭉 관통할 수 있도록 해골 돌격병을 미리 투입할 겁니다. 분노를 뿌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대략적으로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히든 카드로 호그가 클랜성 지원 병력으로 호그가 투입됩니다. 자, 응원해 주십시오. 갑니다. 가 투입되고요. 알터드 차 투입되고, 이 골렘이 돌고 있어요. 자, 분노 없다가 투입해야 돼요. 마우스로 찍는 거라 이게 마음이 비켜야지고. 자, 그 다음에 호그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야 돼요. 이제 왼쪽에서 다이언트와 호그를 보고 제가 스킬을 뿌렸는데 이거 말고도 죽었나 봐요. 멀어서 해골 돌격병이 못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판별이 나오나요? 자, 시간은 약 1분이 조금 올라갔고. 지형 폭탄 3절 나올 것 같죠? 네. 아하하하하. 아, 기쁩니다. 구호를 상대로 3절 나왔습니다. 네.